예, 도봉갑 출신 김재석입니다. 공정위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나온 서울신문의 기사가 저희 의원실에서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 낸 건데, 소송 패소로 인해서 우리 공정위가 한 6천억 정도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사, 뭐 당연히 확인하셨죠. 네. 확인해 보니까 공정위가 지난 8년 동안 행정 소송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이 한 6천억, 뭐 이자 지급액은 한 450억 정도가 이른 상황이어서, 또 그것이 우리 국가의 재정, 뭐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저는 좀 경각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검찰이라고 한 공정위 위신이 또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 보니까 공정위가 로펌 밥먹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조롱도 좀 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수취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정책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징금 패소율은 한그9% 정도, 아, 7% 정도 됩니다. 저희가 93% 정도는 승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패소하지 않도록 조금 더 사건 조사라든가 심의 과정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올해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공정위원회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네.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뭐 강제력도 없고 뭔가 좀 그러다 보니까 좀 효과가 미비한 거 아니냐는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네.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참여는 잘 이끌어지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네. CP를 잘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네.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CP 적용 기업도 더 확대되고 더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감사원에 우리가 사전감사 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게 네. 이제 나름의 윤석열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서 초기의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이랑 감사원이 나름의 이제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모델들은 뭐 공정위에서 조금 뭐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CP가 그것과 유사한 성격의 이제 제도인데요. 감사원의 그 사전 감사 컨설팅 제도를 저희가 직접 적용한 건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바에 따라서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근데 오늘 뭐 그런 기사가 나고 공정위가 많은 뭐 비판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뭐 쿠팡이나 뭐 배민이나 우리도 여기서 국정감사를 계속 해왔지만은, 이들이 시장의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소송 패소의 금액이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공정위가 거기에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정위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 질서를 제대로 잡는 역할들을 공정위가 또 해내야 되지, 말씀하신 대로 뭐 패소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을 경각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경제검찰로서의 위신을 더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히려 배민, 쿠팡,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정위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원래 이게 하겠습니다.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저 띄우겠습니다. 뭐 제가 다른 질문 하나라고 띄우면 되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소비자원이랑 공정위한테 헬스장 먹튀 문제 한번 지적했는데, 네. 그 이후에도 지금 보니까 뭐 굉장히 한만명 정도의 회원이 되는 뭐 헬스장에서 지금 임금 체납이랑 뭐 본사 가압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환불을 금지해 주는, 지금 금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영의 문제니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사한데요, 선납 진료비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병원이 먹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선납 진료비로서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끌어와다가 환불을 안 해주거나 갑자기 병원이 폐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거의 헬스장 구조랑 비슷하더라고요. 소비자원이나 공정위는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실제로 불공정한 계약이나 불공정한 약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시정 조치나 이런 내용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피해 건수랑 피해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2020년에 비해서는 아주 압도적인 금액 피해액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음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보시면 1113건 중에 922건이 계약
해지, 그다음 위약금과 관련 명시를 딱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 바로 넘겠습니다. 보시면 예약 환급 불가 뭐 이 정도의 뭐 계약서 보시면 단순 변신과 예기치 못한 일들도 환불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모든 계약에 환불 안 됩니다. 뭐 이런 문구들이 꼭 들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책임이 있고 시정 조치를 해야 될 저는 기관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이 실태조사 문제도 마찬가지, 헬스장 문제랑 마찬가지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둔 뭐 신혼 부부들 이런 부부들이 이 병원비 뭐 피부과의 진료들을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하다 보니까 피해액이 점점 날이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먹튀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교묘하게 또 네네. 체육시설 그리고 진료비 문제 선납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